자, 박성민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네. 예.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겠습니다. 한치도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불과 얼마 전에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비명소리까지도 놓쳐졌습니다. 공식적으로 경찰에 신고된 것만, 112 신고된 것만 11차례입니다. 야, 그 공식이에요? 그 공식만. 그러니까 그 외에 뭐 직접 찾아간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구청에도 연락을 했을 것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부모들이 그 자식 그 얘기 듣고서 아마 부모들이 네. 더 많이 신고했어요. 그럼요. 그리고 현장 모습을 보더라도 아 이거는 상황이 워낙 심각한 데다가 큰 문제가 터졌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할 때 일단은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이렇게 못했다 했을 텐데 3일 동안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 사건의 진실 밝히는 것이 먼저예요. 사과일 아닌데요. 예. 퇴진하라 그러는데요. 그거 좀 지켜봐야 됩니다. 정부 책임 아닙니까? 반론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한번 크게 화를 냈다고 하니까 줄줄이다 사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국민이 그렇게 죽어나갈 때는 말하지 않다가 대통령 화를 내니까 그때서야 고개를 숙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나라가 민주주의인지 누가 이 나라의 주인인지 그리고 이 공직자들의 태도부터가 정말 국민들은 분개할 일입니다. 네. 진짜 그 막상 이해가 네. 안 가지 않아요? 지금 밝혀진 게 11차례인데 네? 압사당하고 있다. 그런데 네. 왜 경찰이 안 움직인 겁니까? 네. 왜 안 움직였습니까? 네? 그것도 6시부터 4시간 전부터 네. 8시 9시 그때만 움직였어도 이 지구는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가서 뭐 많은 사람 필요해 거의 통제만 했으면 돼요. 일방 통행 만들고 네. 돌아가게 하고 그럼요. 지하철 그 1호 1번 출근가요? 거기 사람들 그 상가분이 나와서 상가에 계시는 분이 그 40년 50년 산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네. 오래된 상가에 있는 사람들 예, 예.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경찰 수십 명 필요 없어요. 두 명만 앞에 서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그거 직접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앞에 골목 입구에 양쪽으로 두 명만 서 있어서 이 안내를 하더라도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일방통행만 만들어. 그럼요. 예. 아니면 경찰에 그 앉아서 차단을 한다든지 너무 많으면은 오지 마시라고 잠깐 있다가 또 들어보고 이렇게 하잖아요. 두 명만 있어도 그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대통령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난해에는 무슨 QR코드 찍느라고 줄 서 있었다고 BBC 방송에 보도했어요. 그때 경찰들이 앉아가지고 다 안내하는 거를 이렇게 국민들 앞에 쌩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 비통한 일이죠. 그게 참 하여튼 이거는 이제 발인이 어제 오늘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유족들이 진짜 뭐 거의 정신들을 못 차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렇죠. 예. 네. 민주당도 이제 무슨 뭐 정쟁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예, 이거는 어제 112 신고 녹취록이 보도되면서 네. 국민들이 진짜 혀를 내둘렀을 겁니다. 네. 예, 이제는 이게 뭐냐 도대체라는 생각밖에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자본 우리가 주제 자본 네, 문제부터 네, 얘기하면서 네. 줄사가 문제죠. 네. 예. 이상민 장관 또 뭐 네. 윤희근 경찰청장의 사과 문제인데 네. 사실 뭐 사과가 뭐 중요합니까? 저는 그렇습니까? 사과 100% 해본 데는 뭐 소용없는 것이고 그런 사과 그것도 안 했지만 예, 그것도 안 했지만 자 문제는 이 사과의 배경이 어떻게 시작됐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죠? 정말로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공직자라고 하면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으면 그 현장 앞에서 바로 그냥 무릎을 꿇는 겁니다. 생때 같은 아이들이 죽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경찰 인력 배치 다 했어요. 경찰 잘못 없다고. 우리 잘못 없다고. 가서 놀러 간 너희들 잘못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이 정부 탐구자고 그들이 대한민국에 지금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비참하다는 겁니다. 난 인간이라는 얘기를 안 쓸 수가 반인간적인 바로, 정권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러다가 대통령이 화를 내니까 그때서야 줄을 서고 있는 오세훈 시장, 이상민 장관, 윤희근 청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뭐 이분은 네. 또 무슨 이게 축제가 아니고 또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저는 이제 뭐 박사님은 이제 대통령 화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보고됐을 거예요. 112 신고 녹취록이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나갔다라는 게 오전에 아마 경찰청장 조인트 마였을 거예요. 네, 네. 그 외에 너 어떻게 그 주시했어?
그다음에 이들이 이제 권력 핵심부들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아. 나가서 빨리 사과해. 어? 아. 아. 그러니까 줄사과를 하죠. 나가서 그 사람들이 아, 확실한 증거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보통이 아니라고 판단.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통령은 갔다 왔잖아요. 첫날 연이틀 분향소에 가서 또 마치 애도하는 그 영정 사진도 없었어요. 네네. 저는 그것이 난 맞는 추론이라고 봅니다. 이들이 여태까지 보인 행태를 네, 봤을 때는 네. 행태를 봤을 때는 아마 권력 핵심부에서 뭐 있겠죠.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판단을 해서 갑자기 뭐 그럴 가능성도 갑자기 있습니다. 반 네, 전혀 반사가지 않다. 그 뭐했습니까? 500명 이상을 국가수사본부에 투입해서 경찰력은 당일날 우리 박사님 말씀대로 제도 통제도 안 했으면서 네. 500명이 투입돼서 그 CCTV를 동영상을 돌려보고 말이죠. 그 참 그러면서 밀어 밀어 그 토끼 머리 그러니까 누가 했느냐. 네. 그리고 해밀턴 호텔에서 그 뭡니까 더 그 의장과 더 내놔서 골목이 좁아졌다. 그렇죠. 그런 걸 수사하고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 네네. 그러던 사람이 사람들이 제가 보기엔 112 신고 녹취록이 민주당의 손에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야, 나가서 빨리 큰일 났다. 빨리 사과라도 해서 뭐 네. 막자. 네, 네, 네. 그리고 네. 대통령 빨리 가라. 네, 그렇겠죠. 대통령도 그래. 보해라 그렇게 그랬겠죠. 그렇죠? 대통령은 빨리 분향소 가시오. 누가 그랬겠지. 네, 뭐. 응? 근데 유 교수님, 네, 저는 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게 그 전에 일단은 우리가 정황을 조금이는 예. 경찰에도 관련돼서 큰 사고 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상부에다 보고가 됐습니다. 난 그 이해가 안 가요. 다 보고됐어요. 예, 보고가 당연히 됐습니다. 당연히 그 경찰에서 확인된 대목이에요. 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아. 올렸고 용산구에서도 회의를 했어요. 사전에 회의를 했습니다. 경찰하고 관계도 오고 당시에 이태원역 관계에서도 왔다 그럽니다. 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의를 하면 뭐 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 진짜 민주적 정부가 들었으면은 이거 수사해야 돼요. 수사하고 이 사람들 뭐 아니 민주적 정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거는 저는 이거 특검 수사 이거 안 합니까 이거? 당연히 해야죠. 하겠습니까? 아니 경찰이 자체적으로 별도의 수사 본부를 만든다 그러는데 네. 수사 대상이 윤희근이에요. 근데 윤희근 지가 수사 대상인 지가 별도의 팀을 만든다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희근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입이 열 개도 할 말 없어요. 이상민 장관은 전형적인 탄핵감이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이든지 수사가,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대형사업을 못하게 되었어요. 이거. 경찰이 해야 되거든요. 경찰이 어떻게 하죠? 당사자가 책임자인데? 이건 특검밖에 방법이 없어요. 검찰이 한다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 또 하나. 어제 이걸 볼 때, 뭐 관련된 규정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습니다. 제 네. 사실 우리는 이런 걸 잘 네. 모르지 않습니까? 네. 찾아봤습니다. 법이 어떻게 됐는지. 그 경찰관들은 잘 알 텐데 왜 이걸 책임이 없다고 그러지? 참 한번 찾아보니까.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있다. 이 법에 나와 있잖아요. 재난이라고. 각종 사고로부터. 아니, 근데 주최자가 없으면 안 해도 된대잖아. 주최자가 여기 그런 거 없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주최자가 없으면은 그런 프레임을 만들라고 한 거예요.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자, 또 하나. 대통령도 그랬잖아. 주최자가 없으니까. 네. 지금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라고. 아, 진짜 나... 그 사람이 우리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국가 수반 행정 수반입니까? 아, 나쁜 법률가들이죠, 뭐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론을 호달라고 한 겁니다. 네. 주최자가 없어가지고 법이 없다고. 네. 법이 있잖아요.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또 하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자 이런 위험사태가 있을 때에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경고, 억류, 피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잖아요. 이걸 근거가 없다고 지금까지 거짓말을 하다가 마치 이거를 무슨 안에 불법이 뭐 호텔이 불법으로 정치했다는 정도 뒤에 미리 했다는 애가 어떻게 했다는 등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론을 호다다가 결국은 이제 와서는 아 이건 방법이 없는 거구나. 112 법률도 그렇고 112 신고도 그렇고 이제는 그게 완전히 정부가 코너에 몰려 있는 겁니다. 112 신고 녹취록이 폭로가 되면서
아마 더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아유, 하나고 수백 개 될 거예요. 아니 그리고 다른 또 이제 정황들과 증거가 나올 겁니다. 네, 네 그렇겠죠. 이것뿐만이 아닐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토요일 날 그 촛불 행동에서 추모 집회를 한다 그랬는데 아마 저는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애도하고 내일 안진걸 소장하고 변희재 대표가 나오는 우리 안변회가 예정돼 있으면 제가 안진걸 소장한테 물어볼 겁니다. 그냥 행진을 안 한다 그랬는데 저는 행진해야 됩니다. 이태원까지 가고 용산까지 가야 됩니다. 그 물결을 용산은 가야죠. 막을 길이 없을 겁니다. 아마 오늘 내일 또 다른 폭로 내용이 나올 것이고 이 정권이 얼마나 반국민적이고 반인간적인 정권이라는 것이 더 많은 부분들이 저는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네, 네. 예. 저는 대통령 사과 갖고 넘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네네 네, 네, 네. 맞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또 한번 자성해야 할 대목이 네. 저희 이 방송에서는 다루긴 했습니다만 네. 국내 언론들의 보도 행태를 보면 진짜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거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언론들입니다. 아 시시콜콜한 얘기들 다 적어내면서도 그러나 정작 핵심은 사안의 핵심은 다 거의 다 외면합니다. 일부 신문 빼고는. 그런데 외신들은 야, 역시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한국 언론이 아무리 정권의 앞잡이를 하고 말이죠. 특히 조중동,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하는 네. 프레임 짝이들 해도 이제는 외신들이 다 나오고 외신에서 나오고 또 저희 유튜브에서 다 보도하고 하기 때문에 네.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따라오잖아요, 이제. 네. 네? 뭐 다 모든 언론이 말이죠. 이거를 마치 양비로로 어제까지 몰고 가려고 그랬어요. 네. 언론 보도 행태 듣기 싫지만 뭐 직업이 있으니까 안 들을 수 없었는데 하나는 밀어. 국가수사부에서 네. 그걸 현장에 있는 이 피해자들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몰고 가려고 그랬다고. 네. 그 토끼 귀 머리띠가 그 사람 추적하겠다 이렇게 해서. 냉혈적이고 잔인한 거지 아주. 네. 그 피해자들이. 아니 박사님 밀어 누가 했다 합시다. 그 사람들도 피해자예요. 예? 한마디로 말이죠. 네.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다. 응? 그런 다음에 한쪽엔 좀 뭐가 좀 미안하니까 시청률이라든가 이 조회수가 안 오를 것 같으니까 뭐 경찰이 안전장치를 안 했다. 그렇게 양비론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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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전 언론이. 네. 네. 그러다 외신에서 나오니까 따라가요. 네. 네. 따라가고 유튜브에서 폭로하니까 따라가요. 네. 이제 저는 우리나라 한국의 언론의 관계자들 특히 이제 간부들 말이죠. 발행인, 편집국장, 보도국장, 예? 편집인들, 뭐 상무 맡으신 분들, 데스크들 그 사람들 마음대로 우리 국민들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예. 아, 네. 이번에 저도 그 관련된 언론 내용을 쭉 추적을 하면서 젊은 현장 기자들, 민항 기자들 정의를 위해서 일어나십시오. 네. 한 명, 두 명이라도 좋습니다. 진짜 사실 보도하십시오. 일본의 보수 신문까지도 맞습니다. 일본의 저는 그 신문 웬만하면 언급하지 않습니다. 네. 아 보면서도 뭐 도대체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 보면서도 밖에 나와서 얘기하지 않습니다만 일본의 보수 신문까지도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국내에서는 다 무슨 토끼 머리띠 이렇게 잡는다고 야, 얘기를 하고 진짜 그걸 틀어줘요. 국민들 보고 또 청각 테스트를 했잖아요 어제 뒤로 그 네. 여자 어린애들의 목소리들이 집단적으로 나와요. 뒤로. 네. 근데 그걸 또 밀어. 그 얘기는 맞답니까 또? 모르겠어요. 그거 지금 대통령실에 물어봐야 돼요. 밀어 맞는지. 아, 진짜. 아, 자, 그런 이런 상황에서 앞서 두 가지 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법 위반이고 네. 이거는 업무상 과실치사는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내용만 참고로 하면은 최소한 이상민 장관이라든지 이상민 장관은 이런 탄핵이죠. 아니, 이거는 그냥 해임 근위가 아니라 탄핵. 구속 수사해야죠. 국회 차원에서. 아, 국회 차원에서는 예, 하는 거고. 예. 또 윤희근 청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이거는 본인이 특별 수사를 지시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물러나야 수사가 가능한 겁니다. 본인이 당사자예요. 아니, 이거 아주 기본적인 것이죠. 끝까지 사과하지 않다가 무슨 경찰의 인력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하지 않다가 눈치 보다가 이게 심지어는 어제 또 경찰 측에서 그런 잘 만들었다고 해요. 무슨 정책 대책 회의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아니, 예 봤어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합니다. 네네. 저는 그 왜 그러느냐. 정부 고위층과 권력 담당자들이 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과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그것이 뭐 거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스스로 잘못해서 압사당했다라는 식의 얘기를 둘러대고 수사하느냐. 그건 대통령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대통령이 사과도 안 하고 슬퍼하지도 않고 아 슬퍼했나 뭐 그냥서 갔으니까 슬퍼했는지 안 했는지 하여튼 간에 그리고 이건 주최자가 있는 집회다.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대통령이 딱 얘기를 하니까 총리부터 해서 쫙 따라가. 전부 다 제도 탓. 만약에 대통령이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의 눈물, 오세훈 같은 눈물 말고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사과하고 하였으면 달라졌어요. 달라지죠. 달라지는데 대통령은 지금 죄송하다 사과하다 말도 안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 날짜를 지났습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뭐 사회학도 하여튼 뭐 직도 보고 좀 그랬습니다만 이 대중의 분노, 대중의 역사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앞서 말씀드린 그 경찰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보니까 그 어떻게 수집했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내부의 상황도 안 하는데. 그것도 SBS에서 단독이라고 냈습니다. 예. 자, 그거 좀 궁금해요. 그거 진짜? 예. 예. 그 자료가 그대로 넣었는데. 우리 있으면 좀 어제 우리도 갖고 있었는데 정책자료집이라고 그래서. 예. 그 여기서 넣는 것도 귀담아 들을 만한 대목이 이거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여기 넣은 중에 하나 귀담아 들을 만한 대목이 내보낸 거예요. 예. 자, 여기서 경찰에 내온 정부 중에 제2의 세월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들의 분노 폭발할 수 있다. 아, 이대로네. 정책 참고 자료. 네. 정책 이거예요. 참고 자료. 네. 쭉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 이렇게 경찰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야. 아,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30일 날, 30일 날 이거를 경찰에서 아, 31일이군요. 동향보를 올렸는데 단순한 31일이죠. 네. 단순한 특별 체크까지 되었습니다. 밖에 절대 내버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SBS에서는 줬어. 자, 여기서 정권 퇴진 운동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는 사실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에서 핵심부에서 이런 정도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도 잘 파악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뭐냐면요. 네. 이 사람들 생각에는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대처를 하고 그 문제를 이제 수습을 하고 말이죠. 책임자 진상 규명을 할 건가라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거 대비해야 된다. 국민이 들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 대비해야 된다. 이 정권을 지켜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진보 단체가 또 이제 집회를 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 같다. 이런 동양보고 아니에요, 이게. 네. 이 사람들은 그 생각밖에 없는 거야, 이게. 과거의 전두환 정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네. 네? 이게 우리가 솔선을 뽑은 대통령에 대한 정권입니까?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요. 이 자료를 보면서 SBS에서는 뭐가 대단한 거인 것처럼 단독 보도했는데 이 자료 꼼꼼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네. 뭘 했는지. 여기 보면은 맨 밑에 탕골 비난 소재인 고위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 처신 철저히 해라. 그래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경찰이 정작 시민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일례에 대해서는 다 무대응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런 경찰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지켜주려고 믿고 있는 이 현실이 참담하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경찰도 우리를 안 지켜줘. 네. 네? 아, 특히 젊은이들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젊은이들 불만이 그래도 믿었는데 아니, 앞으로 박사님 우리가 네. 주변에 무슨 일이 생겨요. 경찰 112에 신고하잖아요. 못 믿겠어요, 이제. 네. 네? 안 그래? 그런 생각 전 들어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 그냥 뭐 아니,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살려달라 그랬잖아요. 살려달라고. 네. 저는 그게 살려달라고 한 얘기예요. 압사당할 거예요. 대응 상황 할 거예요. 112 신고 기록에는. 그런데도 경찰이 가서 대처를 안 해요. 뭐 한 번이 몇 번 출동을 했다. 그게 분명히 그거는 저는 보고를 안 했다 그러면은 그 파출소장이 아니면 112에 112 시스템이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보고 안 했다. 분명히 했을 겁니다. 아, 그럼요. 예. 아, 보고가 됐을 거. 당연히 보고 안 되면 그게 더 큰 문제죠, 그거는. 그렇죠. 예, 더 큰 문제. 그 사람들 다 이거. 그럼요. 본인이 보고가 됐고, 이제 이거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피상적인 것은 쭉 내용이 그렇습니다만은 어제 112에 공식적으로만 직전 사원하기 직전 한 세너 시간 동안에 11차례가 나왔다고 경찰청이 대통령한테 보고한 게 11분이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아마 수십 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구청이나 서울시에도 안전대책 하나가 없었습니다. 안전대책 하나 없었습니다. 이게 지난해하고 차이가 뭐죠?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정권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선거정치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나가야 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은 선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 속에서 분노하고 있는 것은
물론 우리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도 억울합니다만 그 이후에 정부와 관계자들이 하는 행태를 볼 때에는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나라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참 믿을 수가 없고 신뢰할 수도 없고 예? 또 무슨 일이 나타날지 무슨 일을 저질렀지 특히 이 정권은 사회적 약자와 우리 이제 공공노론의 실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특히 노동자들에 대해서 농민에 대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고시공부 안 한 사람들 사법고시 패스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김현장 분들하고만 술 드시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아예 취급을 안 할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네. 우리는 갤러리아 백화점 그 건너편에 그 술집이 있대요. 제가 어제 누구 만나서 들었어요. 지하에 있대요. 거기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 가본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여권의 한 분한테. 그 터져 있대요. 그 장소가 어디서 했냐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근처도 못 가지만 가볼 엄두도 안 나지만 네. 네? 그런데 가서 술 드시고 하는 분들은 우리 국민의 우리 노동자의 사회적 약자의 차상위 계층의 예? 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떨어지는 해고당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파업하고 푸르밀, SPC 노동자들 관심 요만큼이라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아 공감합니다. 예, 네, 뭐. 그러니까 방금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번에 대규모 참사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처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자세를 볼 때에는 방금 유 교수님이 얘기했던 이런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대목입니다. 경사노의 김문수 위원장은 술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분 얘기하지 마시고.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알겠어 얘기 안 할게요. 그 사람들이 뭔들 못하겠어요. 예. 자, 두 분, 간단하게 두 번째 얘기 예, 예, 예. 우리 저, 거의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이태원, 아니, 예. 두 번째 주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 어제는 인터넷상에 무슨 모욕이라든지 비아냥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네. 우리 특히 젊은이들. 이런 거는 이대로 가버리면은 똑같이 욕먹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2030 세대가 나라를 국제망신을 시켰다는 둥 이태원 사건은 그냥 그 세대가 무식해서 그렇다는 둥 놀러 갔다가 죽었는데 뭘 추모하느냐는 둥 오늘 제 큰 부모가 죽었는데 뭐라고 애도를 부탁한다는 둥 꼰대들 입장에서 훈수하시고 떠들지 말아달라는 둥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지금은 상처가 됩니다. 지금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특히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분노가 극한까지 와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화약고가 될 수가 있어요. 적어도 지금 사태에 대해서 설포하는 국민이라면은 옆에 말 한마디 할 때, 글 하나 올릴 때 자각하는 얘기는 자제해주는 그런 성숙한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노할 때 바깥에 나가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든 누구를 몰아내든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런 무책임한 저급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인터넷 공간도 우리 청춘들의 담론 공간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발 좀 자제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고요. 이제는 우리가 두 눈 부릅뜰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도생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윤석열 정권에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각자 도생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살을 내는 자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근데 자유롭게 해줄 테니까 각자 도생해. 네. 그리고 네. 그리고 가진 자들의 자유는 확실하게 지켜줄게. 네. 네. 그런 건데요. 결국은 뭐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우리 시민들이 눈 부릅떠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정권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12 신고 녹취록이 폭로되면서 이것은 또 하나의 윤석열 정권의 국가폭력입니다. 살려달라 그러는데 대꾸도 안 했습니다. 네? 제대로 대처도 안 했습니다. 그 이태원에서 젊은 넋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뭘 했습니까 도대체. 예? 그 CPR도 다 시민들이 나가서 또 했어요. 같이 인원이 없으니까. 네. 자 이것을 국가가 방조한 간접살인이라고 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민은 위대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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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